21세기 한국의 고민은 고령화 시대의 문제이며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출산이 적어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노인 인구가 빠르게 진행되고 정부 전체 또한 노인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시급한 문제인 까닭이다. 경북 대구에 있는 한 복지단체. 이곳은 우리 시청자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입소문을 통해 가문 대대로 운영해오고 있다고 한다. 외부인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었다. 2층에선 한창 노인들의 건강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는데 매주 프로그램이 바뀐다고 했다. 그중 오늘은 윷놀이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런데 일반적인 윷놀이는 윷만 던지고 한쪽에서 말만 쓰면 되는데 여기에선 복지사가 윷판을 다니며 장난하듯 진행을 한다. 왜일까? 노인들은 치매 현상 때문에 반복해서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을 한 1년 조금 넘게 했는데요. 저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이제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힘든 면이 있는데 우리 가정에서 어르신들 이제 부모님 그죠 시 어르신들을 모시면 한 분 모시기도 힘든데 하루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또 어르신들 성격도 다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니까 그 이제 심적인 그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제 하다 보면 힘들고 하니까 그 마음 같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 그럴 때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드는데요. 보통 공부를 하면서는 이론적인 것만 배우니까 실질적으로 실습을 해볼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하고 이제 대하면서 이제 상담도 하니까 아무래도 좀 이론적으로 하고 너무 다른 부분도 많고 제가 이제 뭐 학문적으로 부족한 것도 많고 그래갖고 거의 좀 어르신들 말버 상대로만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 앞으로는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해서 어르신들 이제 욕구 같은 것도 잘 찾아내고 이제 거기에 맞는 서비스도 제공해 드릴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팔에 기브스를 한 할머니 한 분이 있었는데 동네 나들이 중에 넘어져 팔을 다쳐 요양 중이라고 했다. 이렇듯 작은 사고에도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노인들. 가족이 있다 해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력이 없을 경우 노인들은 노후를 쓸쓸히 지낼 수밖에 없으면서도 왜 복지시설을 이용하려 하지 않는 것이며 과연 그 해결책이 없는 것일까? 너무너무 사람이 좋아가지고 항상 보면 한 주가 제일 기다리고 즐거운 시간이 화요일마다요? 예 화요일마다 오지 예. 그리 온기네 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좋아해요. 예 윷놀이는 이제 물리치료하는 날은 윷놀이하고 또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꽃꽂이하고 꽃꽂이. 예 꽃꽂이하고 이제 또 수지 침 맞고 고래 한 날은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이래 물리치료 받는 날은 윷놀이도 하고 그래도 건실하게 운영 중이라는 이곳 역시 네다섯 명의 노인을 한 명의 복지사가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행정적인 것까지 겸직을 하고 있었다. 어르신들이 시설은 아 그런데 좋은데 안다. 좋은데 아는데 나중에 내 갈게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지금 독거 노인으로 어르신들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노인으로 그렇게 계시는 어르신들도 지역에서 그냥 내가 병들어 있지만 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 자고 싶은 대로 자고
그러면서 생활하는 건 낫지, 시설에 들어가면 구속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시설의 직원으로서 아니면 사회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인으로서 지역사회부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홍보해 나가고 어르신들의 지역 주민들부터 인식을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많이 힘들어요. 힘들고 지금 시설에 오시는 분들도 수급자 어르신들, 그러니까 정부에서 생계비 받아서 생활하시는 생활이 곤란한 어르신들이 지금 주로 시설을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이용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가 그 고령사회가 되면 저도 그렇고 누구나가 다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사회가 되잖아요. 그런 사회가 되기 전에 우리가 시설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어르신들이 지역 어르신들이 와서 지금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우리가 시설과 지역 주민과 가족이 다 공동체가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저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 어르신들이 시설에 와서 보고 느끼신 점 그런 것들을 저희 들어보면 아 옛날에 그런 시설이 아니다. 나도 이제 정말 병들면 여기 와서 살아야 되겠다.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편하네.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의 주민들이 시설을 바라보는 시각 그런 점들에서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지금 매스컴에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비리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시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 인식에 이제 저희들이 바꿔나가는 것 그런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또 다른 복지시설. 이곳은 요양원과는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요양원과 양로원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동안 노인복지에 소홀했고 아직도 미흡하다. 그 오늘 오신 어르신들은 이제 지역 인근에 계시는 어르신들이세요. 근데 이제 저 프로그램이 위스마일이라고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지원으로 저희 어르신들과 또 지역의 주민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리는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이거든요. 저 프로그램은 이제 매주마다 이제 조금 프로그램이 다른데요. 오늘은 윷놀이 물리치료 하시고요. 다음 주는 또 수지침 또 원예치료 외부 강사가 오셔가지고 함께 또 우리 어르신들과 지역 어르신들이 같이 어울리는 그런 지역사회 통합적인 그런 오락이에요. 세월은 유수와대같이 빠르게 흐르고 있고 머지않아 초고령화 국가가 된다.